인천시가 올해 노인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. 올해 노인 지원 사업 예산은 1조 2,46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.5% 증가했습니다. 우선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낮추어 인천 지역 어르신의 92%가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인천시는 또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합니다. 노인 일자리 4만 3천 개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